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 CES가 코로나19 여파로 54년 만에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열렸습니다. 올해는 자율주행과 전기차, 사물지능 등 첨단 기술을 이용한 미래 사회의 모습이 제시됐습니다. 우리나라에선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340개 기업이 참가했습니다. 삼성전자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을 적용한 마이크로 LED TV를, LG 디스플레이는 48인치용 구부러지는 벤더블 OLED를 처음 선보였습니다. 전 세계 1950여 개 기업이 참여한 이번 CES는 오는 14일까지 열립니다.